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완전 어색한데?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디냐고요? 여기는 회사입니다. 회사 사무실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켜가지고 너무 맞죠? 엄청 오랜만이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각도?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사실, 이제, 몇 시죠? 그렇게 막, 오늘 뭘 하진 않았네요. 오늘, 네. 지금 4시인데,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택배를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양식을 쌓으라고. 제가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별거 안 했어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밥 먹어야 돼. 너무 배고파요.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잘 지냈습니다, 저는. 너무 잘 지내고 있었어요. 머리가 왜 이렇게 비가 와서 그런가요? 삐죽삐죽 이렇게 잔디처럼 뭔가 이렇게 난 올라오네요. 오늘 비 왔죠? 안 왔나요? 아니 비 온다 그랬었는데. 언니는 어떤 책 장르 좋아하냐고요? 저는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소설 그래도 읽는다면 소설책. 머리가 많네. 머리숱이 많죠? 습하더라고요, 오늘 나오니까. 습하면 더 부해지거든요. 저랑 농구를 해보고 싶다고요? 약간 놀리는 것 같은데. 저 농구 안 해봤는데, 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산 챙겼다고. 봐야겠다. 오늘 비, 오늘 날씨. 네. 비안 오네? 비가 왔네? 안 왔어요? 먹방해용. 아니, 무슨. 근데 진짜 배가 고프긴 해요. 너무 배가 고파. 어제부터 배가 고팠어. 저 밤낮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아침에 잤는데 아침까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잠들기 전에 막, 내일은 뭘 먹어야지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자기 전까지. 맞아, 땅이 젖어 있었어. 그래서 습한가 봐, 엄청 습했어. 머리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리 났어. 이거 봐, 곱슬곱슬해졌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유. 밥 먹고 하자. 지원이가 만든 눈사람, 토끼야? 아님 마우스? 제가 여러분 눈사람을 두개 만들었잖아요. 보여드릴게요. 그, 하나는 아직 저,
저희 냉동고 안에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만든 눈사람. 요 친구는 곰을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데 되게 쥐 같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저 스토리에 올린 눈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진짜 눈사람인데 크기가 진짜 몸통이 이만큼 엄청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진으로 찍으니까 되게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가 상황이 어땠냐면은 제가 그때 집에 자고 있었는데 나경이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언니 밖에 눈 온다면서 지금 나오라고. 제가 눈사람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까 나경이도 막 눈사람 하자고 그러는 겨. 그래가지고 나갔죠, 바로. 사실 바로 나가진 않았고. 좀 너무 귀찮았는데. 근데 막상 나오니까 또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추웠어요, 그때. 추워서 그때 나경이가 장갑을 사놨더라고요, 눈싸움 하려고. 장갑 끼고 눈사람도 만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사람 만드는 게 재밌지? 그리고 그 조그맣게 만들면은 항상 뭔가 그 냉동고에 넣고 간직하고 싶어요. 저 작년인가? 언제였지 기억이 안 나네. 그때도 눈이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재작년이었나? 작년이었나? 아무튼 눈이 조금 왔었는데 그때도 조그마한 눈사람을 만들었었거든요. 집에 오는 길에. 그래서 그거를 냉동고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멤버들이 보고 이거 누구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없어졌죠. 나중에 녹아서 없어졌더라고요. 언제까지 보관할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냉동고에 자리가 없어질 때까지. 저희가 좀 냉동식품이 많아서 이제 뭐냐 자리가 이렇게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게 없어지면은 그 친구도 이제 이렇게 녹아서 사라지겠죠. 네. 가겠죠. 만든 눈사람 언제 먹냐고요? 눈사람 어떻게 먹죠, 여러분? 눈사람 먹는 게 아닙니다. 눈사람 친구예요, 여러분. 제가 이름도 지어줬다고요. 다음에 또 눈이 오면은, 다음에는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거 거슬린다, 근데. 이 머리. 어떡하지? 혹시 저랑 비슷한 머리를 가지신 분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곱슬머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제일 좋아하는 냉동식품 말하시는 건가? 저희는 그막 닭가슴살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볶음밥 이런 거. 집에서 막 저희가 만들어 먹을 수가 없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 빨리 먹고 이렇게 나가야 될때 냉동식품을 많이 먹어요. 되게 많이 있어요. 매건이 말하기 전에 몰랐는데 자꾸 잔디 집중된대요. 너무 볼 때마다 이게 너무 거슬리네. 모자를 쓰자고요? 모자 쓰면 눌리잖아요. 모자 쓰면 머리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머리가 근데 많이 상하기도 했어. 염색을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뭘 하고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여러분? 아, 저 요즘
좀 약간 운동을 이제 잘 자주 이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좀 걸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이 잘안 다닐 그런 시간대에 용동대교를 이렇게 혼자서 걸어본 적 있거든요. 진짜 여러분 그 뷰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되게 시원하고 날씨도 그렇게 별로 안 추워가지고 팔굽혀펴기 잘하던데 크크크크. 제가 좀 하죠,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막 못하고. 맞아, 야경이 진짜 예뻤어. 근데 사람이 진짜 별로 없더라고요. 자야 하는데 언니 보느라 안 자고 있어요. 벌써 자나요? 낮잠 자시는 건가? 근데 저도 낮잠을 좋아하긴 해가지고. 전 진짜 낮잠, 여러분. 혹시 저 같은 사람 있어요? 낮잠을 한 30분이라도 꼭 자야 하는. 낮잠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밥 먹고 나면은 뭔가 졸려. 그런 사람 없나? 멤버들은 조금 저를 되게 약간 이해를? 뭔가 또 잔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잠이 와요, 계속. 저도 밥 먹고 무조건 20분 자야 함. 크크크. 맞아. 밥 먹고 이게 졸음이 온다니까요? 채널 9에서 안 잔다면서요. 내가 그랬다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밤낮이 바뀌었나 봐. 낮잠을 자서. 낮잠을 안 자야겠다. 매건 키클란 같대요. 댓글에. 아니. 아, 너무하다. 근데 키가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가? 기분 탓인가? 왜냐면, 그거 아세요? 아이폰으로 키 재기 하는 거. 그걸로 하영 언니랑 서로 키를 재줬거든요. 근데, 좀큰것 같아요. 큰 건지 아니면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적게 나오고, 작게 나오고, 어쨌든 되게 크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폰에 재는 게 있어요. 그, 뭐지? 키 재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이거 뭐냐. 측정기가 있거든요? 그걸로 뭐, 뭐라고 쳐야지 나오지? 측정,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 이걸로 약간 뭐, 저는 뭐 가구 살때막 이런 거 많이 썼는데, 갑자기 언니가 키 재보자고, 측정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거 검색하는 거예요. 아이폰 그거. 그걸로 재봤는데. 근데, 맞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 크게 나왔어. 그래서, 키큰것 같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영 언니 앞에서는 내가 조금, 그래도, 원래 내 키인 마냥 했죠. 그걸로 정확하냐고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잴 때마다 다르게 나오긴 했는데. 뭔가. 맞아, 잴 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이게 방법을 터득하면서 이제 정확한 이게 치수가 나왔는데 그게 조금 늘었다 이거죠. 모르겠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하영이 큰나요? 매건이 크냐? 당연히 하영 언니가 크죠, 여러분.
5살 하영 vs 5명 하영. 5살 하영이. 키가 154냐고요? 아유, 그것보단 크죠, 여러분. 158입니다, 저는. 계속 157. 제가 근데 말할 때마다 저도 158 이랬다가 57 이랬다가 56 이랬다 그래가지고 나도 내 키가 뭔지 모르겠어. 맨날 나도. 오늘 뭐 먹을까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픈데 추천 좀 해주세요. 너무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어제는 좀 약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어제는 뭔가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빵만 먹었어요. 그래서 빵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빵을 엄청 많이 먹긴 했어. 빵순이었어, 어제. 피자 고? 아니, 어제 빵 먹었다니까 또 피자를 먹으라고요. 근데 피자 맛있을 것 같아요. 닭볶음탕 먹으라고요? 맛있겠네. 키 120이라고? 진짜. 왜 그런? 아, 정말. 비도 오고 그래서 파전에 뜨끈한 국물 부대찌개 어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국물 약간 그런 거 먹고 싶다. 응, 배고파요. 꼬다리 냉면이 뭐예요? 꼬다리 냉면이 맛있다고? 근데 냉면이 이 날씨에 먹기에 좀 너무 춥지 않아요, 여러분? 추운 거 너무 싫어. 삼겹살! 미쳤네? 삼겹살 먹고 싶다! 오늘 삼겹살 약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약간 고기 같은 거 먹어야 될것 같아. 삼겹살에 약간 된장찌개 이런 거 먹어야 될것 같아. 배고파요. 사실 며칠 전에 멤버들이랑 고기 구워 먹거든요, 집에서. 소고기 누가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삼겹살 애들이 사와가지고 같이 구워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라이브 언제까지 해요? 저는 뭐 제가 배가 너무 고파지면 갈 겁니다. 밥 먹으러. 삼겹살에 된장찌개 맛있겠죠, 여러분? 평생 햄버거밖에 못 먹거나 평생 피자밖에 못 먹는 거라면 어느 쪽이야? 차라리 피자, 평생 피자를 먹을래요. 햄버거는 너무 양이 조그맣잖아요, 여러분. 아, 먹는 얘기하니까. 먹는 얘기할까? 너무 배고파! 미쳤어! 어? 서현이 뭐야? TMI 알려달라고요? 근데 TMI 알려달라고 하면은 TMI 할게 없어요. TMI는 저는 오늘도 양말 안 신고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양말을 별로 신는 거안 좋아하잖아요. 아이고. 근데 겨울에도 양말을 잘안 신긴 해요. 진짜 추울 때는 진짜 신는데
오늘 양말 색깔이 아니야. 오늘 양말 안 신었다니까. 너무 양말 발안 시려워요? 별로 안 시려워요. 저는 양말이 발을 구속하는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뮬이 편해가지고 뮬 신고 다닙니다. 아, 근데 양말은 뭐 어디 멀리 갈때 내려야 되는 시기긴 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댓글에 땀차요, 땀차.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고. 저희 동네는 날씨가 많이 풀려서 따셔요. 아니, 근데 오늘 나오니까 별로 안 춥던데요, 여러분. 아이들님 신곡 화 들어봤냐고요? 당연하죠. 당연히 들어봤죠, 여러분. 너무 좋더라고, 노래가. 언니한테 안 그래도 연락을 어제 했는데 너무 이쁘다고 언니한테 너무 이쁘더라고요. 뮤직비디오 봤는데 무대할 때도 양말 안 신냐니? 아, 여러분, 당연히 신죠, 무대할 때는. 어떻게 양말을, 구두 신잖아요, 무대할 때는. 어, 정말, 진짜로. 너무 웃기네. 편하게 나올 때, 양말 안 신는다, 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키높이 양말 찾아보죠. 근데 그런 거 있던데? 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봤는데 키높이 양말 이런 거 있던데요. 이 깔창을 못낄 때, 이게 신발을 벗어야 할 때, 그때를 방지해서 대비해서 양말이 서운해해요. 네. 손에 양말 끼기, 발에 장갑 신기. 뭐지? 차라리 손에 양말을 끼겠습니다. 매건이도 여신 강림 보나요? 저는 여신 강림 봅니다. 어제 본방 사수했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거 스포라서 얘기를 못하겠지만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뭔가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되게 과몰입하면서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마치 내가 당사자인 마냥 막 되게 몰입을 해서 봐요. 그래서 리액션이 막 스포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제가. 지원이 최근 관심사 뭐야?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관심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요즘 뭐가 재밌어요? 넷플릭스에도 아니 다 봐가지고 이제 볼게 없어. 채영이랑 핸드폰 롤 하라고요? 채영이가 맥저 대사 잘 따라한다고 그랬다고요? 아, 왜 이렇게 웃겨? 그런 얘기 됐어요? 아,
아니, 그 얘기하는 건가 보다. 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있잖아요. 이민기 님이랑 김민희 님두분 같이 나오시는 그. 아, 뭐지? 그 영화 제목이? 그걸 며칠 전에 봤는데, 아무튼. 연애의 온도를 봤는데, 제가 그걸 진짜 여러 번 봐가지고 대사를 거의 외울 지경인데, 그걸 막 제가 너무 또 과몰입을 해버려가지고, 거의 제가 무슨 김민희 님이 된 마냥. 아, 그 놀이공원 씬 있잖아요. 다들 아시는. 막 그걸 했는데, 막, 현이가 옆에서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기다고, 또 해보라고 매거 너무 재밌다면서. 근데 약간 놀리는 거, 지금 생각하면 그 놀리는 거 같은데. 저는, 아, 또 과몰입을 해봐가지고, 해버려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볼때 너무 몰입되던데?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그 이프올리를 하영 언니랑 둘이 같이 봤단 말이에요, 숙소에서. 근데 이제 너무 몰입을 해버려서 눈물이 막 눈물 바다를 진짜 흘려버렸죠. 진짜 그랬습니다.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진짜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꼭 보세요. 진짜 너무 슬퍼요. 슬픈 것만 과몰입이 되던데, 유유. 맞아요. 슬픈 것 과몰입. 아, 너무 과몰입 장인 매건이래. 아, 재밌는 걸 어떡하냐고요. 아니. 펜트하우스는 여러분 이제 끝났잖아요. 저는 다 봤습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과몰입 엄청 했잖아요. 저 근데 김수현님 너무 팬이에요. 진짜 연기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정말 보는데 진짜. 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즌2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2월 달인가? 그것도 이제 본방사수 해야죠, 여러분. 곧 시즌2 한다고, 맞아요. 볼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예고편이 올라왔던데? 수업 시작한다고요? 잘 가요. 수업 잘해요. 여러분들 드라마 보는 거 없어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아,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김비서가 왜 그럴까? 그거는 이제 완결이니까 이제 정주행을 했는데 진짜 또 그것도 과몰입 너무 해버려가지고 그 박민영님한테 너무 빠져버렸어.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귀엽죠? 너무 작고 작으시고 이쁘시고. 근데 진짜 도시 남녀의 사랑 너무 재밌다고. 철인 왕후 지금 방영 중인 드라마인데 너무 재밌어요. 미드 영드 보나요? 전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요즘 게임 안 해요? 안 합니다. 오버워치 아이디를 까먹었어요. 로그인 하려고 들어갔는데 B1을 찾으려고 했는데 까먹어버렸어. 뭐 로그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어. 아 맞아, 경이로운 소문 진짜 재밌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꼭 보라고. 그래서 진짜 너 엄청 재밌나 봐요. 그걸 봐야겠어. 진짜 재밌나 봐요. 저희 아버지도 재밌다고 하더라고. 에밀리 파리에가다 봤죠? 당연히. 그거는 저 진짜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여러분. 너무 재밌어서 거의 그냥 다 봤어. 한 번에 봤어.
런원 재밌어요? 그것도 봐야겠네. 그거 넷플릭스에 있던데. 근데 넷플릭스 진짜 근데 너무 볼게 많아서 막상 그게 잘안 빠져요. 너무 볼게 많아서. 이제 고르다가 뭐 보지? 이렇게 고르다가 끝나. 보지도 못하고. 뭔지 알죠? 볼게 많네. 또 가서 봐야겠구만. 얘기하다 보니까 내 근황을 다 얘기해버렸네. 어제 뭐 먹었는지도 막 얘기하고. 이제 빵 구워 먹고. 그런 거다 얘기했네. 어제 드라마 보고. 부산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사실 저는 집순이여가지고 잘막 그렇게 막 어디가 막 맛집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요. 집 주변만 이렇게 막네 그랬어가지고 해운대 가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사람 지금 갈수 있나요? 해운대 모르겠다. 지금은 말고 나중에 가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 주변을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저요? 맞아. 진짜 몰라요, 저. 저희 딱 그, 이거 막, 이딱집 주변밖에 몰라요, 저는. 항상 가던 그 구역밖에 몰라요. 정말. 좀, 다음에 이제, 근데 부산 안간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엄마 아빠도 보러 가야 되는데 계속 왜 이렇게 잘못 누르는 거지 나? 입술이 명란젓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색깔이 나는 이 색을 발랐는데 아 이상하게 나오네 색깔이 약간 형광색처럼 나온다. 그렇죠. 나 형광색 바른 거 아닌데. 형광색 아닌데. 그렇게 나오네요. 원래 현지인보다 관광객이 많이 아는 게 국룰. 크크크, 맞아. 맞아요. 형광명란이래. 형광명란 좀 별론데 그거 플레이리스트 나 진짜 올리고 싶은데 노래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플레이리스트로 VBS 해주세요 삐웅주랑 같이 와 진짜 근데 아무도 안볼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별로여서 아무도 안볼것 같지 않아요? 뭔가 진짜 제대로 플레이리스트 올리고 싶은데, 플로어버들이 어떤 거 좋아할지 모르겠어가지고. 무슨 노래를 좋아하시려나? 아니야, 플로어버는 진짜 좋아할 거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플로어버. 플레이리스트 노래 아니 BBS 말고 올리시면 13 VVS 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BBS 말고요 아추 아니 아니 제가 아무리 쇼미더머니 너무 좋아한다고 해도 그런 그거 말고 다른 노래요 응?
VB 이거 너무 웃기다. VVB 용수 이거 너무 웃기다 댓글이. 지원이랑 지선이 랩 배틀 하래. 진짜 너무 미쳤나 봐 진짜. 정말. 진짜 노래 근데 추천 많이 올라와 준다. 가요 불러달라는 노래가 많, 아, 노래래. 댓글이 많네요. 가요, 한국 노래 불러달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때까지 플레이리스트 거의 다? 팝송을 올렸던 것 같긴 하네요. 그러네요. 가요를 한번 올려봐야겠어요, 이번엔. 여러 플러버들이. 발라드가 듣고 싶다고요? 아이고, 플러버들이 이제, 아이고, 계속 뭐 잘못 누르고 있어. 아이, 가요가 듣고 싶다고 하니까. 한국, 이번에 한국 노래, 알겠어요. 이번에 꼭 가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천 너무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이 티얼스 아주 엄청나는데 가끔 찾아서 다시 본다. 아, 그거는 조금. 스노우 인 캘리포니아 잘 들었어요. 아, 그것도 제가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또 긴장이 되더라고 막상 하니까. 그래서 가사 까먹을 뻔했어요, 중간에. 실수로 절 뻔했어. 정말. 플로버가 이제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긴장이 되는 거예요. 긴장을 또안 하나, 앞에는. 진짜 웃긴다니까. 그래서 너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뭐 엄청난 막 가사 실수가 없었으니까 뭐. 낯을 가리는 게 아니라 긴장이 너무 긴장을 갑자기 긴장이 팍 그랬어요 여러분. 눈 위에 점이 있나요? 맞아요. 점이에요, 이거. 점이 있는데, 이게 화장을 하면은, 가려지니까 이게 이렇게 톡톡 하면은, 제가 그 위에다가 이게 더잘 보이게 찍습니다, 항상. 아이고, 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지? 염색을 한다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냐고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염색을. 제 머리를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머릿결이 좋아지면은 다음에는 또 다양한 머리색을 해보고 싶긴 해요. 우리 플로버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궁금한 플로버가 궁금한 머리색을 하면 좋겠죠? 백발이요? 백발은 뭐죠? 금발도 아니고 백발.
백금발을 말씀하신 건가? 그거를 하려면은 진짜 탈색을 몇 번을 해야 되지?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제 머리가. 이렇게 하면, 만약에 여기서 염색을 하면은 저 진짜 여기가 잘라질 수도 있어요. 단발로. 어머! 단발, 단발하면 진짜, 근데 저도 너무 단발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샵 쌤들한테 여쭤봤는데 단발하고 싶다고. 단발하면 제가 머리가 이렇게 될 거래요. 삼각김밥마냥.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일찌감치. 초코나무 숲 스트로 반반머리 어때? 하나는 이렇게 초록색, 하나는 뭐 갈색 이렇게요? 정말 참신한 생각인데. 밖을 못 나갈 것 같아, 근데 그 색깔 하면. 매각김밥 좋아요. 별명 내왜 이렇게 잘 지었지? 우리 플로버들. 중단발도 예쁠 것 같다고. 근데 저도 머리 한번 이렇게 뭔가 변신해 주고 싶긴 해요. 이렇게 중단. 근데 뭐 어떡해. 머리가 이렇게 막 뜨는데. 매직을 하고 싶은데 또 매직하면 머리가 상하잖아요. 정말 내 머리는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매니길이 오니길이다니. 매니길이. 머리카락 한번 자르면은 또 기는 게 엄청 오래 걸려서 또 그게. 그쵸? 만약에 또 잘랐으면 그렇게 한동안 좋았다가 또 다시 후회했을 거야. 뭔가. 그랬을 것 같아. 제가 좀 변덕이 심해가지고. 앞머리는 어떠냐고요? 앞머리는 제 그때 잔디가 있었잖아요. 어머,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묻어있네? 어머, 어머, 어머. 앞머리는 제가 그 예전에 엄청 이만큼 짧았던 친구 이제 다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 엄청 길었죠.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어요.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이제 너무 배고파요, 저. 언니한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반반 깐머리는, 반 깐머리요? 반 깐머리는 뭐지? 생님! 생님! 저 지금 회사 지금 저 라이브 중인데요. 밥 드셨어요? 맞아요. 배고파. 나도 배고파. 너 배고파. 너 배고파, 여러분. 아직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금방 갈게, 언니. 인사해. 지금 비안 오지 않아? 비안 올걸? 응. 들려요, 여러분?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우리 지원이 잘 부탁드려요. 뭐야, 끊을게. 끊어. 여보세요? 저 지금. 여보세요? 아, 저 회사입니다.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네. 여러분, 저 지금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너무 배고파요. 삼겹살 꼭 먹을게요. 알았죠? 여러분도 얼른 식사하세요.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알았죠? 맛나게 먹고, 꼭꼭 씹어 먹고, 오늘은 낮잠을 안 자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